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날짜에 대한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자, 어저께, 그제, 그끄제, 엊그제,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는 이런 표현들. 어저께라고 써도 되나? 이런 표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오늘, 내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은 today, 어제는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자, 그럼 내일 다음 날, 어제 다음 날은 뭘까요? 어제 다음 날은 그제, 그끄제. 내일 다음 날은 모레, 글피, 그글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이거를 다 쓰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도 그제 정도까지, 그리고 모레, 글피. 요 정도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끄제나 그글피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어랑 비교를 해보면 영어는 yesterday, tomorrow까지만이 단어죠. 그 다음은 뭐 the day before yesterday, 예, 뭐 2 days ago,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The day after tomorrow 이런 식으로 이 tomorrow를 기준으로 yesterday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하루 전뭐그 다음 날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이런 단어도 기억하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예, 제가 하나 더 하나가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제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어저께. 자, 이거 꼭 사투리 같죠? 비표준어 같지만 어저께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그제는 그저께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제, 어저께, 그제, 그저께. 저거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모레라고 하는데 이 모레도 내일 모레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네. 모레, 내일 모레 같은 표현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어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의 전날을 의미를 하지만, 조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숫자를 써볼까요? 날짜 숫자를. 자, 오늘이 10일이라고 한다면, 10일이라고 한다면, 어제는 9일이 되겠고요. 그제는 8일, 그끄제는 7일이 되겠죠. 내일은 11일, 모레는 12일, 글피는 13일, 그글피는 14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오늘의 전날, 즉 10일이라면 9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과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10일의 다음 날, 오늘의 다음 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일의 일꾼. 어제의 일은 모두 잊어버려라. 이때 어제가 과거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랑 같은 말로 쓰고 있는 어저께의 경우에는 과거의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는 내일 모레라는 표현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든요. 가까운 시일의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른이 내일 모레다. 이렇게 표현을 할때 서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미래를 나타낼 때 내일의 일꾼,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에는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레와 내일 모레가 같은 표현이지만 모레는 또 가까운 시일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예문을 들었죠? 서른이 내일 모레다. 서른이 내일 모레야. 이럴 때 서른이 금방 가까운 시일에 있어. 이런 의미인데 모레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예. 뭐, 작은 이야기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앞에서 살펴봤던 엊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요 그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엊그저께라고 쓰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며칠 전을 의미할 때 엊그제라고 씁니다. 뭐 3일, 4일, 뭐 5일 전일 때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제, 그저께, 어제, 어저께, 뭐 엊그제, 엊그저께 이렇게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때 그 께가 붙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께가 붙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말일 깨. 내 시간 말일이라는 시간 뒤에 깨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일 즈음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가슴. 가슴 깨. 깨가 붙어서 가슴 근처를 의미를 합니다. 말일 깨 맞나? 가슴 깨가 아파.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때 깨는 앞에 붙였어야 돼요. 접사라서 붙였어야 되는데 의미적으로는 근처를 의미합니다. 말일 근처, 가슴 근처.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라든지 가슴과 같은 장소라든지 둘다 사용이 돼요. 요때 깨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한국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